반갑습니다. 고객님, 넷플스 3연전 사상정입니다. 오늘 축구하시다가 엄지발톱이 있는 발톱이 조갑방대면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. 그리고 무좀도 좀 있으셔가지고 이거 균집 있는 거 제거하고요. 최대한 아프지 않게 할게요. 그리고 나머지 발톱에도 조금씩 있는 균집도 같이 제거하겠습니다. 만졌을 때 혹시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시죠? 네. 7종 비트 관리 들어가겠습니다. 혹시라도 고객님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말씀하세요. 발톱 길이를 먼저 조금 줄일게요. 스케일링 하는데 아프거나 하진 않으시죠? 네. 이 안에 아까 고객님이 말씀하셨던 거, 숨어있는 거, 네. 이것도 좀 제거해버릴게요. 안에 얼마나 숨어있는지 먼저 볼게요. 이거 숨어있네요. 여기도 한번 볼게요. 얘는 보시면 안에 이렇게 막 숨어있죠. 네. 억지로 막 긁어내기에는 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피도 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적당한 선에서 긁어내고요. 네. 또 한 달 있으면 또 여기 숨어있는 발톱도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추가하려고 할게요.
씻진 않으셨대요? 네. 그래도 이렇게만 해도 깨끗하죠? 깔끔하네. 스케일링은 이쪽 발 끝났고요. 주변에 큐티클 제거해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가기 전에 딱 잘 오셨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